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구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구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열두 사도를 부르신 것,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 복과 화에 대한 것,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스토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유명하고 익숙한 이야기들이죠. 이 중에서 오늘은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는 아주 디테일한 설명을 자주 등장시킵니다.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사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까서 먹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누가의 설명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포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달인이라고,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눈에는 엄청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그의 가르침, 그의 행동, 그의 권위, 그의 제자들까지, 그의 모든 것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거나,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소신대로 살거나, 이 두 가지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부 무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냥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눈을 돌려버리고 등을 돌려버린 것이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관찰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에, 그의 말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관찰하다가 드디어 눈에 한 가지 아주 거슬리는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이 장면을 누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으로 인한 억압과 비난과 책망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율법으로 백성들을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누가는 전면에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했었던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까지 관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던 것일까요? 과연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과연 진정한 율법인가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인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들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까지 크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율법과 안식일을,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그 규칙들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음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율법과 안식일을 이제 철저히 지키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같이 여기고 지키자고, 그들의 선두에 서 있었던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그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됐었는데 그들은 거기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하나하나씩 규칙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아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지켜야 한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두 번 다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자 하면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자신들만의 율법을 39가지나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나입니다. 이 미시나를 주회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탈무드이죠. 즉 이삭을 비벼서 먹지 말라는 규정은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미시나에 기록된 것이죠.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미시나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세워둔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미시나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동등하게 세워놓고 제자들을 꾸짖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함께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미시나를 율법과 동등하게 얘기하면서 왜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냐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비난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반격을 시작하시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 부분은 그냥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약을 진짜 문자 하나 놓치지 않고 외우면서 너희들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맞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냥 읽기만 한 것이죠. 그냥 읽고 끝낸 것입니다. 이처럼 읽으면 안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꾸짖고 있는 이 본문은 사무엘상 21장에서 1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음식을 꼭 섭취해야 될 것 같아서 자신과 자신 수하들을 데리고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자신과 자신들의 수하들에게 음식을 베풀어주길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음식이 없는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이 있고 수하들이 여자를 취하지 않았다면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거룩한 떡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떡이 있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날, 이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윗도 이날이 안식일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요청을 했고 아히멜렉 제사장도 이날이 안식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음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음식, 그냥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떡, 그리고 레위기 24장에 기록된 대로는 보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꺼낸 이유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만 먹을 수 있었음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위해 약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해두셨습니다. 레위기 28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율법에는 어디에도 이 떡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자가 먹었을 경우에는 죽는다, 율법을 어긴 것인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 한 부분 더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배불리 먹어도 되고, 하지만 바구니에 담지 말고, 밀밭에 들어갈 때는 손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낫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들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주신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위한 규정을 곳곳에, 율법의 곳곳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향한 자비를 정말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그들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국회하고 눈이 멀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그들의 아둔함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은 탄식하고 안타까움으로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져서 백성을 올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억압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과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잣대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죄인들에게 갈 곳을 밝혀주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리시죠.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인류에게 죄의 사슬에서 그 사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진정한 안식일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난 이 하루를 쉰다 할지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쉬어서 내게 하루에 할당에 그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더 발전하지 않는다 해도, 내 주머니가 더 넉넉해지지 않는다 해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을, 모든 것을 다 살펴주시고 더 크게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날에는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율법으로 이웃들을, 죄인들을 보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나는 그들보다 더 거룩하다면서 그들에게 잣대를 대고, 율법이나 잣대를 대고 너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안식일입니다. 율법과 안식일은 억압이 아닌 자유입니다. 비난과 책망이 아닌 사랑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억압하고 책망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 자비의 안식일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율법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고 사랑을 주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주어진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빛을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